선수를 이기는 복싱 체육관 관장이 있을까? 제 3탄으로 현대 엘리트 복싱 체육관 안동수 관장과 부산 장정구 복싱의 황석준 선수와의 3위전 스파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돈을 내자. 와, 이런 복싱 어제는 쉽거든. 와, 응? 와, 몸이 엄청나 좋아졌네. 몸만 좋아졌다, 몸만. 여자보다 훨씬 어린 것 같은데. 아, 무슨 일이야, 몸 많이 풀어라. 네. 오늘 안동주 관장과 스파링은 오늘 어떤 식으로 작전을 짜고 나갈 거고? 이것을 빨간색으로 물려드리겠습니다. 제 피해줄 안 거냐? 네. 오늘 석재하고 스파링 오늘 작전이 뭐고? 지도자 생활하고는 거의 프로 선수와의 스파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 부딪히 보면서 제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작전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화이팅 합시다. 네. 자, 준비. 네. 시작. 박스! 소방품 나타나자니. 괜찮나? 네. 빵! 스톱! 잠깐. 코 헤드기 없나? 맞아? 아, 그래도. 코막에 해드게 없나? 그렇지. 코막에 해드게 해라, 동수야. 예, 들어서. 아니, 그래도 바꿔라. 예, 어? 아니, 혹시나 모른다. 아, 괜찮아. 괜찮겠나? 응. 예. 자, 복수. 3초 괜찮아 동주야. 힘들지? 야, 야 대단하다 진짜. 확실히. 야, 이 숙박 찍이는데. 드디어 얘들 알아보라. 야, 진짜 깨내지는 못 버티는데. 석진이 요즘 너무 잘 나가는 거 아이가? 야, 이게. 유튜브에 이제 시사 되겠는데. 아, 오늘 오네. 무겁지? 야, 그래도 아직. 마마가 틀리다니까. 아직 삭박이
석박이 살아있네. 그래. 야. 아이고. 야. 라스, 예전, 라스트, 예전 맞아. 빵! 야. 서로 그거 자자. 그래. 조금 더. 아 조금 더. 자 복수. 아 너무 좋냐. 생각보다는 상대방의 압박이 좀 강했네요. 그러다 보니 제가 원하는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선수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반응한 것 같고 일단 예전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견뎠는데 결국 1라운드까지는 힘들지만은 견뎌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죠? 저는 88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했습니다. 아마추어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었는데 아마추어 외국에서 메달 딴 것도 많죠? 그렇죠. 국제대회 경험도 많고 89년도에 세계 청소년 국가대표로 포에르토리코에 갔다 온 경력도 있고 각종 전국대회 및 국제시합에서도 메달을 받았고 서울컵 국제 복싱대회에서는 중결승전에서 1회 25초 RS 시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최고의 그 코치를 실직해 네. 그
이태원 클래스에 안보현 선수를 지낸 적이 있는데 네. 안보현 선수는 어떤 선수였습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이제 끈기가 있고 또 꾸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 생활에서는 자기의 기량을 100% 발휘하지 못했지만 지금 현재 배우로서 아마 자기 능력을 100% 발휘한다면 지금보다 더 뛰어난 배우로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늘 스파랜드 고생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